안녕하십니까. 1위 1위 팀입니다. 야, 벌써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맑은 계곡에서 가재통발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재통발을 어떻게 설치하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재통발을 설치했을 때 제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방법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재통발로 가재 친구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께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칼집을 내왔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재통발은 이쪽 최대한 안쪽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칼집을 냈고, 그리고 가재가 들어갈 수 있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아, 자, 이렇게 하면 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로 이제 가재가 들어갈 거고, 먹이가 이쪽 끝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다섯 구역에다가 이 가재 통발 어항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재 친구들은 굉장히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나무 잎이 많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돌이 많은 곳에 숨어 있는데요. 보통 야행성으로 행동하지만 낮에도 먹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가재는 대국의 청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육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물고기 사체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닭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닭이고요. 이건 다 목입니다, 목.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무더기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가 입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입구가 있어서 여기로 가재 친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구 쪽에 부근에는 이렇게 돌을 많이 쌓아줘야 가재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뒤에 와서 가재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재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자, 오, 이야. 가재 한 마리가 여기 있네요. 닭고기 먹으려고 안에 들어왔나 봐요. 가재 한 마리. 야, 가재예요, 가재. 오, 신기하게 생겼다. 가재 친구예요. 자,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가재 통발 가지러 왔는데 여기 도마뱀이 있습니다. 도마뱀. 신기하다. 보이시나요? 야, 우리 도마뱀 친구예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는데 우리 도마뱀 친구네요. 도마뱀 친구.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신기하다. 도마뱀이 있네, 사실. 두 번째 통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가재 친구예요, 가재 친구. 어? 뭐야? 배 밑에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지? 우리 가재 친구가 알을 꽉 차게 갖고 있네요. 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알이에요, 가재 알. 와, 대박이다. 너 알 갖고 있니? 와, 신기하다. 오, 이거 보세요. 우리 가재 친구가 알을 한 움큼 갖고 있어요. 한 움큼. 몇 개냐 이게. 아, 얘는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우리 가재 새끼 가재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살려줄게요. 자, 조심히 가. 들 밑으로 들어간다. 야, 알을 한 움큼이나 갖고 있어요. 가재 친구예요. 없나? 오! 요 녀석이. 야, 우리 가재 친구도 알을 갖고 있네요. 요즘 가재가 산란철인가 봐요. 다 요렇게 알을 갖고 있어요. 와, 이거 봐. 너무 신기하다. 오, 미안. 야, 가재가 다 알을 갖고 있네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우리 가재 친구. 와, 이거 보세요. 와, 몇 개야 이게. 야, 우리 가재 친구 빨리 보내드려야겠다. 조심해요, 알았죠? 아이, 새끼 가재 많이 났고.
조심해 조심해. 잠깐만. 자, 어 안에 있네요. 오, 두 마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있네. 야, 엄청 크다, 한 마리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 이거 보세요. 가재예요, 가재. 어, 새끼 가재도 들어가 있었네. 여기 보세요, 새끼 가재. 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 얘도 알 갖고 있네. 야, 대박이다. 와, 알봐요. 꽉 차 있어요. 와, 대박이야. 자, 우리 여기 가재고. 얘는 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알이 없는 가진 것 같습니다. 가재, 가재치. 오, 여기 오늘 잡은 제일 작은 가재입니다. 오, 이거 보세요. 제일 작아요. 엄청 작다. 어, 개 친구들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나와요, 나와. 집 가야죠. 응, 나왔다, 나왔다. 우리 가지 친구들이.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놔줘, 서로 놔줘. 어, 어. 서로 놔줘. 갈 길 가야지. 어, 저쪽 길 간다, 열심히. 가지. 어, 여기는 새끼 가지랑, 요거 가지들. 조심히 가, 얘들아, 알았지? 아이, 조심히 닫고. 가재 통발을 설치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요즘 가재들이 산란철인가 봅니다. 다 알을 갖고 있네요. 뭐 안 가진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재 친구들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간단한 방법으로 가재를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